지금부터 동양일보와 충북지역개발에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가 주관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시간 2023년 송년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은 굳게 다짐합니다. 이 자리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빛나는 지도층 인사들이어서 그 모습이 우리 지역의 미래이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올 2023년도 한 해는 우리 충북 도민에게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던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부내륙특별지원법의 제정은 우리 충북 도민에게 충청북도가 생긴 127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일로 보입니다. 김영환 지사께서는 이를 충북 도민의 독립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저는 충북 도민의 혁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더 흥미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밝은 희망의 길에 라이온들이 희망 한 줌을 보태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신 존경하는 이재수 원장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인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 용의해 계속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연말연초해서 도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고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내년에 우리 도민의 힘으로 우리 청주공항의 환수로를 어떻게든지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하는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혜롭게 열심히 달렸던 한 해를 정리하는 동양일보 2023년 송년모임 및 올해의 인물 시상식을 개최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 땅의 푸른 깃발의 조철호 동양일보 회장님 올해 동양일보 올해의 인물 선정되신 이재수 충청북도 롤러스포츠연맹 회장님께 충북교육과정대 진정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재수 회장님께서는 24년 동안
롤러스포츠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셨으며 좋은 일을 성공을 보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개면년 연말연시에 건강하고 행복, 행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개면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지역 지도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해구 조철호 회장님, 오상규 회장님, 윤정수 총재님으로 다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우리 지역의 역사를 바꿀 또 많은 일도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청정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대통령께서 직접 청주에 오셔서 약속을 하셨고 오성 K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국내 1위 바이오 인프라 기업 수장으로서 바이오 산업과 신약 개발이 최전선에서 활약하며 중국을 대표하는 상토 바이오 기업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의 1위를 담당한 주식회사 바이오 스톡스텍 강종구 회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994년부터 시행된 올해 임무는 첫해 수상자로 중국 최고의 수출을 기록한 지금의 SK하이닉스의 전신인 LG반도체 선병돈 부사장을 선정하는 등 그동안 28명을 선정했습니다. 2023년 올해의 임을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동아일보 본사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취재망을 통해 충청인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올 한 해를 빛난 19명의 대상자가 소위원회에 추천됐습니다. 12월 4일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 소위원회에서 5명의 후보자로 압축했습니다. 12월 7일 동아일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최종심사위원회에서 2023년 올해의 인물로 이재수 충청북도 롤러 스포츠연맹 회장을 선정했습니다. 동양일보 2023 올해의 인물 이재수 충청북도 롤러 스포츠연맹 회장. 땀을 흘리고 빛나는 열매를 거둔 2023년 올해의 인물로 비하를 선정 표창합니다. 총 24억 원을 격려금과 훈련 지원금으로 출연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으로 전국체전 12회 우승, 종합우승 6연패 달성 등 전국 최강의 성적을 이뤄냈습니다. 도내 선수들이 우수 지도자에게 훈련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영상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국가대표와 세계 대회를 이끄는 지도자를 다수 배출하는 등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전해주시고 사진 촬영은 행사가 끝난 후에 따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지대의 주역인 지역 주민들이 자긍심과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권의 자존심, 그리고 양질의 삶을 위한 문화의식 함양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 땅의 푸른 깃발 동양일보에서 30년째 이어오는 충청지역 최고의 영예노무상인 상을 계기로 충북체육발전과 생활체육활성화, 국민의 건강한 삶에 힘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올곧고 받은 동양일보 가족들과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성호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청북도의 황영호 의장입니다. 오늘 다사다난을 떠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충북의 각계각층의 지도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범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주신 우리 163만 충북 도민 한 분 한 분의 성실한 삶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함께한 우리 충북의 지도자 모든 분들은 이러한 우리의 평범한 충북 도민들의 평범한 삶이 보람으로 빛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야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 도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건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발전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충북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하는 따뜻한 박수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실 때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복창해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격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